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모델링의 임포트 그리고 익스포트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선 시간에 저와 함께 CST 내부에서 여러 모델링들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CST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이미의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모델링의 좌측 끝부분에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임포트부터 살펴보면 서브 프로젝트, 3D 파일, 3D CAD 파라메트릭, 2D, EDA 파일, 그리고 3D 메쉬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D 파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파일에 넘어가시면 제일 위쪽 상단에 SAT 파일, 카티아, 솔리드웍스, 지멘스 이런 기능들 또는 뉴트럴 파일인 스텝 파일, IGES 파일들, 그 다음에 또는 ADS 모델에 대한 파일, HFSS, AWR 프로그램들의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파라메트릭에서는 솔리드웍스, PTC, 크레오 이런 파일들도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2D에서는 DXF, 거버 파일, 그리고 EDA 파일들에 대해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3D 파일 중에서 SAT 파일부터 어떤 식으로 임포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그려놓았던 SAT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컴포넌트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만들었던 이너 컨덕터, 아우러 컨덕터, 그리고 인슐레이터 구성이 보여지고요. 메테리얼로 가시면 PEC, 배큐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테프론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성 정보는 기본적으로 SAT 파일로 불러올 때 이름은 가져오게 되지만 유전체 값들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런 부분들은 로드 프롬 메터리얼 또는 라이브러리 항목에서 변경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만 합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고 이번에는 3D 파일 중에 하나인 스텝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파일은 굉장히 많은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쭉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다 불러왔으면 클로징 누르시고 이렇게 스텝 파일로 이루어진 구조들은 이렇게 다양한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CST상에서 다양하게 물성 정보를 변경해 주시고 해석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D 파일 중에 DXF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레이어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선택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페이스 형태로 패치 안테나 도면이 DXF 파일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불러온 파일에서 페이스 면을 두께를 주면서 솔리드로 만들어서 바로 해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이번엔 2D 파일에서 거버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 파일은 CST에서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이어별로 이렇게 커버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D 파일 중에 ODB++ 파일이 어떻게 임포트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EDA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여 바로 PCB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도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별 정보 그리고 타입들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3D 그리고 2D 그리고 EDA 파일까지 어떻게 임포트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익스포트 기능에 대해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